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벌레잡이 제비꼬 모라넨시스 제가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똑같이 사다가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왼쪽에 이 아이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줘요. 분지를 그 대신에 분지를 원래 외도 쌍도 요렇게 두 개를 사 왔었거든요, 꽃집에서. 근데 외도는 이렇게 3두로 이렇게 분지를 했고, 쌍도는 이렇게 얼굴이 몇 개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지하면서 꽃은 안 피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꽃을 아니 크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 다른 화분에다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심어볼 작정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화분은 밑에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인데 난석이랑 아래쪽에는 완전 난석 제가 깔았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또 마사를 많이 깔았는데 지금 섞여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이끼를 깔아가지고 쟤들을 분리시켜서 심어줄 생각입니다. 얘들은 습이 많은 곳에서 습을 좋아하면서 습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구멍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어떤 분은 딸기다라에도 심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요 아주 무게감이 있어요, 이 분이. 그래서 난석을 좀 깔고 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끼를 차곡차곡 제가 나눔 받은 이끼를 여기에 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분리해서 심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마사에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 이끼에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참잘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도 잘 많이 늘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끼에 키우시는 게 좋다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도 아래에는 그냥 마사나 이렇게 난서 깔아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축축한 이끼예요. 얘들은 축축한 이끼를 제가 마를까봐 물을 뿌려 놨었거든요. 이런 이끼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끼를 깔아주고요. 위에 또 이렇게 이끼를 평평하게 제가 미리 깔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끼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푹신푹신합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겠죠. 벌레잡이 제비꽃이 스프레이로 거의 제가 스프레이 하거나 그냥 위에서 물을 주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축축한 습한 곳을 좋아하는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햇빛이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좀더 늘여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여름도 잘 나고 분지도 해주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게 분지한다는 게참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다육이도 분지하는 애들이 있지만 이렇게 개체수 늘어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볼게요. 몇 개인지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둘, 셋, 넷. 한 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꽃까지 예쁘게 피워주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죠. 제가 한번 처음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게 얘들을 떼낸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하얀 먼저 떼내고요.
얘들은 아래쪽에 있던 이끼예요, 이끼. 이끼 속에 얘들이 다 이끼예요. 뿌리 아니거든요. 이끼를 이끼 속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아주 약해요, 얘들이. 뭐 다육이처럼 뿌리가 막 크게 보이고 그러지 않고 이끼 속에 그냥 얹혀 있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한번 떼볼게요. 어떻게 뗄까? 지금 동정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잘 사는 애들 또 건드려서 또 그렇기도 하나 싶긴 한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떨어진 것 같죠? 이 꼬지도 잘 된다고 해요. 예, 제가 키우는 것은 모라니엔시스지만 에셀리아나 같은 경우 보니까 굉장히 이 꼬지도 잘 되더라고요.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살살 그리고 살짝 올려놓다시피 하면 얘들이 스스로 뿌리를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것이 뭔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뿌리 같아요. 아, 실뿌리 같은. 그래서 제가 살짝 떼보니까 그런 실뿌리 같은 뿌리가 나오네요. 제가 좀 과감한 편인데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보세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뿌리랑 같이 떨어져 주니까 어머 좋은데요. 얼굴 따라서 제가 이렇게 뿌리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아무래도 습도 많고 햇빛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잘 자라니까 베란다에 적합한 식물을 찾아서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꽃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꽃 보고 여리여리하게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 현재로 여섯 개예요. 뿌리가 이렇게 실처럼 생겼답니다. 옆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또 분지를 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꽃집에서 사올 때 굉장히 여리여리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막 처음에 키울 때 항상 어떻게 여름을 잘 지낼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름 잘 지나고 또 꽃도 피워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저렇게 예쁜 꽃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를 스스로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냥 속 넣어주기만 했어요. 넣어주기만. 이거를 뿌리가 너무 여리여리해요.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심어졌나요? 옆으로 심어야 되겠다.
이 여린 잎에서 이 꼬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막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러워. 꽃핀 아이 거기 못 오면서 제가 하나를 떼서 여기 같이 심어주려고 뗐습니다. 어머, 떼도 되네요. 실뿌리 보세요, 뿌리. 여러분들도 신기하죠?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고. 미야미야. 이 아이 꽃핀 아이를 중앙으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얼굴도 큼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집고. 밑에 이끼 꽉 잡고 있는 거 보세요. 꽃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났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벌레잡이 제비꽃 모라넨시스 오늘 분리해서 심어줬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무사히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